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추잡기를 하고 넘어봅시다. 마가진 줄하고 면법까지 나와볼게요. 졸려서 마라상이 나가겠다고 상 나가서 병 달라고 하고 기마진출 중포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중포 한번 해봅시다. 먹고 중포 운영 한번 해보죠. 상황으로 이제 여기를 치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속기네요. 포가 차글고 상례나 졸 치고 죽는다는 얘기죠. 이거 졸 치고 마가 먹으면 상이 뜨면서 귀마를 좀 가주겠다 뭐 그런 느낌 나는데 일단 한번 달라고 해봅시다. 아 여기를 치네요. 여기를 치는 게 약화시키고 두는 게 낫지 싶은데 여기를 치셨는데 일단 먹고 해봅시다. 막판에 일단 마가 나온다 뭐 그런 의도신 것 같고요. 이걸 아니면 이렇게 쓸겠다 그거죠. 쓸겠다. 차가 들어설게요. 당기겠다 이런 느낌 나가지고 차가 들어서주고 귀상이 나가면 올리나요? 일단 귀상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귀상 나가서 병 달라고 하면 올려서 두실 것 같은데 귀상까지 한번 나가주고 공격 기능이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포로 한번 걸면은 나중에 마가 나올 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네요. 기마가 좀 뛰어나오는 것도 좀 껄끄러울 수 있겠네요. 우측장 나가볼게요. 우측장 나가봅시다. 반대쪽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마가 나올 수도 좀 있긴 한데 상은 지켜주니까 요렇게 쓸면 되고 뭐 상으로 치면 뭐 뒤로 이렇게 끼워놓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우측자가 한번 진출해보겠습니다. 우측자가 진출해서 우측을 공략해보죠. 여기를 계속 묶어놓고 두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우측자가 좀 나와서 반대쪽으로 공략하든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가 낫죠. 먹고 일단 장군 나오니까 이거는 무조건 응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단계선포로 응수를 해줄게요. 여기는 포로 지켜주니까 당장 큰 수는 없고 이걸 뭐 이렇게라도 갔습니다. 상치고 포로 먹으면 여기 막다 때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귀마가 빠지면서 이 포다리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불만이긴 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차가 나중에 이런 자리 잡는 것도 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라는데 때릴 수도 있습니다. 때리고 차로 먹으면은 먹고 마로 먹으면은 포가 상을 치는 그러면 마가 조를 치나요?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귀마가 일단 나와가지고 이 포다리 끊기는 게 조금 상대는 좀안 좋을 수 있죠. 강수 이게 좀 되는 수준 모르겠습니다. 때리면은 차가 먹었을 때 차가 먹고 마가 먹고 포가 상을 칠 수가 있는데 마가 조를 때리면 포가 좀 귀환하기 좀 껄끄럽거든요. 봅시다 일단 상대가 어떻게 두느냐 보고 맞춰 놓을 수 있으니까. 대차라면은 이 차가 반대로 돌았을 때좀 이득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장도 좀 있어가지고 아 여기 왔죠. 상으로 이제 조를 건다 이 얘긴데 상이 먼저 떠서 차를 걸 수가 있거든요. 올라와서 달라고 하면 마가 말을 먼저 때립니다. 상으로 이제 여기도 노리고 있고요. 뜹시다 그냥 떠서 차를 걸게요. 차를 걸면은 아마 차가 올라올 겁니다. 상 달라고. 그때 마가 말을 치겠습니다. 차가 아마 올라와서 상을 달라고 하겠죠. 차를 죽이지 않을 거고. 얘가 뭘 여길 치지도 않을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밀면은 차가 맞대버립니다. 그냥. 상으로 차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밀면은 그냥 막 먹어보거든요. 얘가 차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 먹으면 마가 죽으니까 먼저 여기를 먹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 상을 치하겠죠. 네. 상을 치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취하면 예를 취하나? 먹으면은 조를 당긴다. 먹으면은 뭐 뒤로 끼우지는 못하거든요. 뒤로 끼우면은 면포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먹으면 조를 이렇게 당길 거란 말이죠. 당기면은 취한다, 당긴다, 막아 나간다. 아, 일단 공격 갑시다. 먹어볼게요. 그죠? 당길 거고, 막아 나가면은 포로 취하면 뒤로 끼우면 되거든요. 막아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포기하고. 포가 말을 치면은 뒤로 끼워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 치고 다음에는 마가 포 잡을 뜬다는 거거든요. 이걸 먹을 수 있고요. 딱 공격하려고 마가 떠버렸습니다. 여기 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로 이렇게 넘겨서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 포랑 말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포랑 말을 걸면 포를 달라고 하면은 포가 여기 못 가거든요. 포가 있으니까 그냥 먹어버리니까 달라고 하면 여기 갈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그때 장구를 부른다. 내려가면 깡인가? 아 이거 뭐 머리 아프네. 귀로 부는 수가 도와주는 순간 같기도 해가지고 복원이 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42수에 네 끝나고 한번 와볼게요. 면을 잡으면은 그냥 차가 올라올 것 같은데 뭐 큰 수가 있나? 이제는 이 포가 이렇게 넘어서 잡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자. 면주 잡도록 할게요. 그냥 차가 올라와서 지킬 것 같고 넘으면은 마루 때리면 되니까 다음에는 졸 당기겠습니다. 마달라. 아, 절로 오나요? 면포로 치겠다는 거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포 먹겠다. 이걸 때려버리죠? 설마? 지금 포 걸렸고, 차가 막으려고 양방이죠? 넘어가면은 마로 치하면 되고요. 아, 먹으면 장군 모르겠다, 그거네. 야 일리가 있네요. 먹으면은 차가 여길 취하겠다는 거야. 이야. 일단 올라서겠습니다, 전. 아니, 마가 빠지면 안 되죠. 마 빠지면은 포 넘어가니까 마 빠지면 안 됩니다. 마는 지금 빠지면 안 되죠. 졸 움직이면은 면포 때려버립니다, 차가. 그래서 이 차가 좀 올라왔는 거죠. 궁이 돌아서 이제 포가 합포하겠다는 건데, 이제 장군 불러봅시다. 궁이 못 돌게 하지? 네, 다시 들어가라고 하고. 지금도 차포 타면은 차가 먼저 장군 때려버립니다. 차포 타면 안 되죠. 졸을 이렇게 먼저 쓸면 어떻게 되는지 보거든요. 졸로 이렇게 쓸면 차가 걸리니까 먹으면은 여기 먹는 수가 되죠. 먹었을 때 여기를 치면은 잠깐 봅시다. 이게 뭐, 여기 먹는다. 요렇게 두면은 치하나요? 이걸 먹으면 여기 먹으면 되기 때문에 쓸면은 먼저 먹고 장구를 부르면은 이 차로 먹, 이 차로 못 먹죠. 이 차로 먹어서 포를 노린다. 포가 차를 치면 같이 차를 치면 되거든요. 공격 갑시다. 달라. 먹으면은 여기 먹으면 되니까 이걸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서 포를 노리고 차를 노리고 양방수 그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차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먹으면 먹고 포가 차를 거니까 이걸 먹으면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둬볼게요. 마장은 지금은 뭐 이게 포를 넘겨서 막고 하니까 이 마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장은 안 좋고 당장 포가 차를 치니까 응수를 해야 되죠. 당장 포가 차를 때려버립니다.
먹으면 이 포를 먹으면 되거든. 이걸 먹으면서 차가 포를 노리면 포가 취하면은 차를 먼저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차를 먹은 포가 걸리거든요. 넘어가면 또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걸려가 이걸 먹으면은 이 포를 때리는 거고, 그죠? 이걸 먹으면 이걸 때리는 거고, 이걸 취하면 이렇게 먹으면서 포가 차를 걸리면서 이 차가 또 포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걸 먹으면은 얘가 먼저 이렇게 때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 차를 먹은 포가 또 걸리죠. 넘어가면 또 차를 먹으면 되니까. 이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졸포대 정도 될것 같은데, 졸포대. 졸포대. 이걸 뒤로 넘기면 마가 포를 치니까 그거는 안 되는 수군요. 그건 완전 망하고. 근데 이분 공격적으로 굉장히 잘 돕니다. 재밌는 국면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수가 수일께서 조금 충돌이 일어나면서 승부가 좀 갈린 것 같습니다. 까다롭네요. 먹으면 여기 먹으면서 또 괴롭고. 서로 이게 공격적으로 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난 겁니다. 이게 서로 한 명이 수비하거나 수비를 하면서 두면은 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데 서로 치고받거나 이분도 기마 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뒀죠. 이렇게 두면은 장기가 빨리 끝납니다. 빨리. 장기 보는 입장에서 좀 재미가 있고요. 지금은 이 마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장 차가 걸려가지고 이 차의 악마가 까다로운 거지. 포가 이걸 치니까. 둘수 있는 게 이건데, 장고. 먹으면 되니까. 이걸 먹으면 또 이걸 먹고. 뭔가 하여튼 좀 걸렸죠. 포에서 이 차가 걸린 게 지금 핵심이죠. 그쪽 이렇게 되면은, 포를 먼저 치죠. 네. 그러면서, 여기를 취하겠다는 건데, 일단 마가 빠지는 것도 선수거든요. 마가 일단 빠지는 것도 선수고, 차가 조를 치면서 말을 노리는 것도 선수고요. 그냥 말을 뺍시다. 이걸 못 먹죠. 먹으면 차가 상 때리면서 장군이거든요. 걸린 게 많습니다. 이걸 먹으면 차가 여기 때리면서 장군에 먹어버리기 때문에, 공이 지금은 일로 못 가고, 일로 못 가고, 괴롭죠? 이거 먹고 장고를 이게 막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차가 포를 취할 수 있는데, 차가 포를 취하면 지금 답이 없으니까. 서로 공을 만졌죠, 그죠? 서로 공을 만져가지고. 이거 차 포탈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차 포탈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차 포탈 안 하면 지는 국면 같아가지고, 차 포탈을 할 수밖에 없고. 차로 치하고요. 다음에는 이거 졸 먹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래도 뭔가, 얘가 뭐 여기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먹고 올라가는 것도 아프고, 이 병을 또 지켜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를 지키면 마가 또 여기 뜨면서 차 노리면서 상 노리는 수좀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차가 여기 막나요. 여기 오겠죠, 아마. 그러면 여기 오면서 이거 노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못 지키죠, 지금. 마달라. 이러면 거진 무너졌죠. 차가 뒤로 빠져서 지켜야 되는데. 차가 뒤로 빠져서 지키면 이거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쳐버려도 되고 끝나기 때문에. 뒤로 빠지면 쳐버리고, 차가 먹으면은 차가 상 때리면서 장군. 대참이면 먹으면 끝이고요. 그래도 그냥 종료죠, 종료. 마가 빠지면은 그냥 상 먹어버리기 때문에 차가 뒤로 빠지든지 천궁에서 포가 지켜주든지 뭘 둬야 되는데, 그쵸.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먹으면 포로 먹었을 때 먹고 여기까지 먹고 이렇게 두면 그게 끝이죠. 포장 부르면 답 있나요? 이제는 포장 부르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천궁을 해가지고. 천궁을 했기 때문에 포장을 부르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포장 불러버리면 답이 없네요. 이렇게 오면은, 이 장군이 그냥 외통이죠, 외통. 차로 막아야 되는데. 차장후이 이후의 긴장.
차장. 근데 차장 이후에 긴상 뭐 둘 수 있네. 사장 이후에 이렇게. 요거는 괜찮네. 요거는 이제 사 때릴 수 있겠네. 그죠? 포를 죽인 거니까 이렇게 두면은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막으니까 이거는 뭐 공 내리면 공을 못 내죠. 공 내리면은 이 상장이 난리 나죠. 공 내리면 장기집니다. 상장이 받으면 차도 올리고 이거 먹었을 때 다 빛나요. 먹으면 완전 망하죠. 공내 네, 차장의 긴상 충분히 내려. 이게 좋네요. 이게 좋은 수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치하고 이제 공격적인 수를 선택을 했는데, 당겼을 때 이제 많아가는 수. 이걸 먹질 않겠죠. 먹으면 이제 끼워버리니까 죽어버리죠. 이걸 뭐 넘지는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때리고 잠고 들어가 버리니까 차 죽어버리거든요. 네, 이런 수 못 두죠. 그래서 맞대는 수 충분히 줄 수가 있었고, 이분이 먹었을 때 이제 마가 뜨면서 명포 노리면서, 네. 포 달라고 하고. 차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수도 좋네요. 그죠? 이렇게 당기면서 마 달라고 하니까 조를 당겼고. 아, 먼저 달라고 왔죠? 먹으면은, 지금은 이거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큰일 나죠, 이거. 이거 먹으면 이렇게 그냥 장기 끝나버립니다. 포가 있으니까 차로 못 먹거든요. 공으로 못 먹고. 이런 거 좀 잘 보셔야죠. 차로 지켜준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 돌리면 그냥 지죠.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차가 포를 지켜준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로 한번 당겼죠. 조를 당겼고 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게 말을 달라고 이제 막으니까 조를 당겼고. 그때 이제 은근히 이제 지켜주면서 이제 포는 길에서 선택한 거죠. 공을 돌렸는데 포장에 공을 돌리니까 좀 악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장 먼저 맞으니까. 이 포가 하포로 내려가겠다는 거였는데 포장을 먼저 맞아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좀 망해버렸네요. 오히려 아예 이런 수를 뒀으면 좀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예 공중 포로 가겠다고 이렇게 내려버리는 이런 수가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먹지는 못합니다. 아까부터 얘기했다시피 이걸 먹으면은 먼저 장군을 불러버리고 뭐 이걸 먹더라도 이렇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차가 그냥 죽어버리죠. 네, 안 됩니다. 아예 이 수가 더 낫지 않았나 싶네요. 간의 입장에서는 공중포로 내려가겠다 이런 수가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되십니다. 뭐 이렇게 두더라도 그때는 이렇게 먼저 내려가면 되니까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뭐 이렇게 좀 뛰어들어가기도 그렇죠. 뛰어들어가도 빠지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살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좁아가지고. 아무튼 잘 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